찔렀습니까? 무슨 경찰 버스를 뒤집었습니까? 아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그냥 함성을 울리고, 그런데 왜 그렇게 수십 수백만이 모여도 언론은 다루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한 언론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 저는 알아요. 다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하기보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자. 지금 우리 자유마을 가입한 사람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 들어갑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일단 경선부터. 제가 아는 한 지역은 저쪽 당보다 이쪽 당이 경선 지원자가 될 비율이 더 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쪽에 와야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걸 보는 눈은 있으세요? 그렇지, 나는 여러분 있을 줄로 알아. 왜?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온 분들을 뒤돌아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당 때문에 찍지 사람 보고 찍는 사람 뒤에 표가 몇 개나 있나요? 대전에 어떤 분이, 그분은 학원 원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지지의 세력을 만여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경선을 딱 하는데 청와대에서 어마무지한 분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선에서 그분이 위에서 밀고 그분 어마무지하니까 될 줄 아는데 이분이 이어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려서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가셨으면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너무 과부하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뒤로 선거를 또 지나는데 그때 떨어진 분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는데 이쪽에서 두 분이 나왔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당 대표님께 친하니까 얘기했습니다. 3명으로 붙으면 부족하십니다. 왜? 나눠 먹어서. 합하셔서 나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합하십시오. 그러니까 알다고 좋다고 그거를 그 당시 그 조조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였어요. 제안을 아무래도 결국 그분이 지고 기분이 됐는데, 야, 지금 성경 한 번 보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생겼구나. 난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됐어. 이름되는 것은 그렇거든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자, 그러면 이제 알만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장에 돌아가신 분이 나오실 때 안 대표님은 그때 지지율이 어마했습니다. 그분은 몇 프로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그걸 잘 모르셨는지 어쩐데 어마어마한 분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밀어줘서 그분이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붙으니까 지더라고. 야, 이게 똑같지 않구나. 아, 이게 똑같지 않구나. 시작.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뭐가 이제 중요하냐. 요 얘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한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도 사람 때문에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당 때문에 찍는 거야. 당 때문에. 더불어도 그냥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찍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바람 타는 거예요. 바람. 사람 타는 게 아니고 뭐 타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되는 거고 안 불면 떨어지는 거고. 물론 그게 대부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바람도 좋지만 뭘 타게 하자? 사람을 타게 하자. 시작. 그렇지. 전국의 253개 지역입니다.
253개 지역구인데 100만 명이면 4천 명씩 들어갑니다. 한 지역구에 지금 우리는 600만 명이니까 사르기스탄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지역의 대표님들 결성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믿을 건지 빨리 잘 합의를 해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 잡아먹어. 그게 무슨 양이요? 일이지. 자, 지나온 얘기입니다. 전에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총선에 들이다 항상 경선이 있어요. 그 경선에서 두 분이 붙었습니다. 한국이 됐으면 내가 볼 때 100% 아니어도 99% 그분이 대선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그분은 대선용이지 경선용이 많이 있어요. 경선은 왜 그분이 이겼냐? 잘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만한 도시, 오만한 도시에 강산이 있어요. 지금 제 도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월급을 보내고 사례비를 얼마쯤 드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100만 원, 뭐 200, 300,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3천만 원을 드려요. 자, 이게 사례인가요? 외부인가요? 참,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원 약점이 그를 줄여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기는 게 유익 손해가 이해관계가 옳고 그름을 이기는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는 그분이 됐는데 본선에서 안 됐죠. 자, 저는 다 그 속에도 이 속에도 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남한과 북한이 원래 외정시대 때는 하나였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원자폭탄 두 방 얻어맞던 그냥 함재가 그냥 가닥받아가지고 무조건 한국 선언해서 통일을 딱 됐는데 그냥 통일을 이뤘어야 되는데 북은 소련이 개입하고 남은 개입이 없어서 이렇게 관심이 원하고 해서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70여 년 왔는데 지금에 딱 와서 보니까 잘 보세요. 남한과 북한이 북한을 보았는데 자 지금 온 남한을 100이라고 칩시다. 지금 현재 남한이 100 왔어. 그러면 지금 현재 북은 몇쯤 왔어? 빵은 아니요. 점수 좀 잘 매겨. 20쯤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돼서 보니까 남한은 100이 오고 북은 20쯤 왔어. 이게 만약에 통일돼서 왔다면 지금 몇쯤 왔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한 70이 나왔을 거야. 아,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독일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그런데 독일돼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나라가 100 모두 한 70 정도 나왔을 거야. 이게 분단을 시켜놓으니까 진짜 신경 쓰이고 막 조심하고 막 어쩐다냐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의 분단력을 가졌고 러시아가 2등인 줄 알았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2등은 대뿔. 그런데 공산주의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냐? 거짓말 사기. 할 뭐 김일성이가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다 떨어진대요. 그냥 적군이 오니까 무기는 없고 하니까 그냥 홀방울을 던졌더니 수류탄처럼 터져서 이겼다는 거예요.
믿어져? 그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걸 믿는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아유 진짜. 그런데 거짓말이 만연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공산주의가 발전을 나라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발전이 어려운데 잘 사는 인간이에요. 걔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야말로 대모해야 할 일이고 그거야말로 혁명해야 될 일 아닙니까? 북한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다 날 지켜야지. 왜 분여간만 두툼한가? 우리가 두툼한 거는 괜찮아. 내가 벌어서 먹은 거니까. 아주 틀려요. 그런데 북한이 두툼한 건 차원이 다르잖아. 뭐만 이해가 되죠? 지난번에 푸틴이 입은 그 겉옷이 그게 얼마짜리라고? 어마어마한 그 옷이.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다 입어야지. 왜 혼자만 입냐? 우리가 입는 건 괜찮아. 자기가 벌어서 입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입은 건 달라. 왜? 백성들은 못 살게 하고 지들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민주주의?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시작.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야 돼. 그 말 자체도 뭐예요? 아,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솔직히 미국 무기도 좋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미국 무기는 비싸. 한국 건 싸.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무기가 세계 지금 최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무기가 최고를 향해 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 수출을 될 수 있게 한 것이 분단의 저 아픔 속에 든 게. 자,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패턴. 자, 오늘 여러분 몸을 다 뒤지면 좋은 세포만 있을까? 안 좋은 세포도 있을까? 좋은 바이러스만 있을까? 안 좋은 바이러스도 있을까?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이 둘까? 그놈 새끼 때려잡다가 강해져서 죽는 거요. 저거 이겨야 된다. 갖고 몸이 긴장을 해. 여러분, 기업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PC 하나도 없는 기업이 잘 될까? 적당한 빚을 안고 가는 기업이 잘 될까? 그러니까 수준인 사람은 빚을 돈 있어서 다 안 갚고 좀 봐도 약간 뭐를 하게. 근데 이게 지나쳐서 빚이 많으면 나 나빠져 버려. 그 조절, 그 조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무나 밀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떨어지는 지역은 우리는 안 갑니다. 지혜롭죠, 그죠? 그거는 이제 밀어줍니다. 근데 누구를 밀어내죠? 그 지역 대표가 그분하고 잘 해서 객관적으로 이분이 가야 된다 하면 우리가 그분을 예선 때부터 밀면 무조건 됩니다, 그 사람을. 무조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예선에 갔어. 그러면 이제 본선 때 밀어주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조금 제가 붙여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선거 전에는 그렇게 연락도 잘 오고 전화도 잘 오다가 끝나고 나면 전화도 안 받는 그런 일은 제발 하지 마. 제가 지금까지 이름 된 분은 한 명밖에 없었죠? 제가 어디를 부흥이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거의 괜찮은 거야. 아, 내 연예계 종사는 내가 본 그 지금 제가 하는 그 말을 이게 읽어줄 때 잘못 읽는 이거 아니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못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거기 연합집에 갔어.
맨 저쪽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인사하고, 목사님,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누구 찍어야 돼? 근데 지금 이름을 안 내는데, 지역도 예외, 금방 알아버리니까, 이름 내고 지역 되면. 그런데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쓴소리도. 그래서 내가 고독당 들어갔더니 이제 다 씻고 들어가 나도 파도들이요 이렇게. 그런데 다 저같지는 않아. 왜 목사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야. 지옥도 당신 알 거야.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그렇게 저는요 부족하죠. 저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한 명도 안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솔직하게 일도 유익도 손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덕을 그거 내가 덕 보려고 지금 나오고 어떤 게 더 나라를 위하고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는 오직 거기에 초점이 제 마시세 나 좀 막 밀어줘봐 그런 의도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무슨 뭐 욕심내가지고 뭐 아 내가 뭐 욕심낼 게 뭐 있어. 어차피 밥도 두 끼밖에 못 먹는데 지금도 아침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귤만 네 개 가먹고 왔어. 걔도 여기다 두 개씩 넣어갖고 시간 지나야 먹어서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 내가 뭐 욕심내서 뭐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뭘 아니야 욕심 없어. 어떻게 나라를 위한 건가.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고 놓고 합의를 해서 이분이 모래가 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밀어서 가면요 이제 제가 볼 때 거의 7, 80% 우리가 밀을 달아납니다. 여기 이제 안 오셨습니다. 지금 벌써 저한테 지금 목사님, 근데 꼭 그분들은 그 도서 출판일을 거두만 해. 책 출판에 거기 좀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 진짜 시간 없음을 때 영상 이래 좀 보내. 그래서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네, 해준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 대비하고. 네, 그래서 근데 뭐 분만 되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으로 전화 나와서 그러면 되고 안 되고서 안 되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또 뭐 타고 다녀요? 지하철. 물론 매번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국민이 내려올 수 있는 바람이 있어요. 아멘? 네. 목욕탕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돼? 씻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휴지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휴지도 버리면 안 되는데 담배꽁초 버리면 돼 안 돼? 운전할 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하면 돼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기도 범법을 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범법이지. 아, 일반 상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예, 요새 지금 그 토론 가수 일본하고 죽는 뭐 일곱 명 뽑는 거 있어요.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보는 거? 아 요거만 보는구나. 거기에 제가 정말로 기도해 주는 아주 애가 하나 있어요. 이 애가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개임해서 내가 금식기도 하는데 개임해서 기도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돌다 보는 거 내 기도 응답이 받을라나 안 받을라나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호중이에요. 호중. 김호중이. 네, 김호중이가 저하고 부흥이도 여러 번 다녔었습니다. 앞에 특송하고 내가 뒤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여러 번 다녔. 그러다 내가 어떻게 아니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웃음은 못했지만 그래도 탑 세븐에 들어가서 저렇게 훌륭하게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편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묵묵하게 드디어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